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at final curtain. My friend, I'll make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 a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I did it my way. Re- 네, 정대상 선수 하면 역시 엄청난 싸움 바둑, 엄청난 속기 바둑이 늘 같이 따라 붙는 수식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2016년도 세계기전 본선에 진출을 했었어요. 시니어부여서. 네. 그때 이기고 나서 정말 한박 웃음을 지었던 그 사진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자,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 리그 5라운드 1경기 부산 KH 에너지 대 서울 사이버 오로의 대국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를 찔렀다는 것은 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가요. 끊었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 같이 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정대성 선수의 바둑 내용이 아주 훌륭한데요, 진짜. 굉장히 뭐라 네. 그럴까요? 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고고하는 스타일인데요. 오늘 강약 조절이 잘 돼요. 지금도 보통 때 같으면 끊는 거 딱 보이거든요, 사실. 네. 원래 정대상 선수는 이제 안 돼도 강하게 두는 스타일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뭔가 백이 좀 타게 하는 쪽입니다. 이 부분이 서로 얽히고 설켰어요. 이 흙 전체도 지금 뭐 아직 확실한 돌이 아니고. 이 백도 뭔가 좀 열번도 보이고요. 이 흙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형세는 백이 조금이라도 두텁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 좌상기도 조금 신경이 쓰이죠. 백이 두면은 아무래도 저 흙 두 점이 좀 곤란해 보이죠. 네, 좌상기도 그렇고요. 우변 쪽도 그렇죠. 백이 좋았을 때 이 두 점이 또. 여기 차단을 하더라도 이 백은 뭐 거의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집만 만들면 되고요. 여기가 없어지더라도 하변에서 한집 만드는 것은 쉽고요. 일단 뭐 확실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돌 수습을 하면 되는데 일단 흙도 얇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강하게 두기는 또 쉽지가 않고요. 정대상 선수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이 사이버 오르 팀에는요, 이 박영찬 선수가 또 있어요. 네. 이 팀 개성 지금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지금 얘기하다가 우리가 너무 보통 다른 사람과 같다 그랬더니 지금 바로 이제 그로 돌아왔습니다. 투수는요, 네. 지금 여기 뭔가 이제 끝눈을 노리는 것 같. 당장은 안 되죠. 잡으면 이어서.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 안 되는데 이제 뭐 우변 쪽을 지키겠다는 건가요? 네, 우변 쪽 뭐 네. 보강에 의미를 준 수인데요. 5, 6. 조치훈 선수는 뭔가 이 하변 쪽을 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원 부분이 이제 선수예요. 되네요. 여기도. 뭐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지 않으면요? 귀 쪽이요? 네. 가장 쉬운 것은 젖히고 뭐 이렇게만 가더라도 일단 뭐 배가 나는 거고요. 네. 그냥 빈 삼각으로 이제 뻗었을 때. 그러면 잡혔네요. 이를 집으면 또 애매합니다만 여기까지 선수가 된다면 뭐 이 돌이 정말 위험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이 옥집으로 만든 중앙에서의 그 기술도 상당히 배울 만한 기술이네요. 자, 뭔가 지금 조치훈 선수가요 이제 공격 개시를 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지금 이제 이런 것을 하는 의미가요. 네. 나중에 이제 여기 선수에서 여기 이제 확실하게 선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돌에 대한 공격.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저곳은 저렇게 두는 건가요? 아금에 막는 것이 가장 일단 무난한 수인 것 같은데요. 백은 치거나 호구 치거나 하는 정도겠네요. 이렇게까지도 가능합니다. 막아서 30초 하나 둘 손을 빼는 것은 바로 끊어서 지금 수가 나고요. 튼튼하게. 네, 여기 당하는 것이 좀 아프긴 한데요. 아. 대신에 이제 이쪽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네. 최대한 두텁게 두고 있습니다. 이 정대상 선수도 늘 하변 그리고 좌변에 있는 흙돌들을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여섯 점과 네. 하변 쪽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사이버로와 부산 KH 에너지
이 두 팀은 전승자들이 총 3명이 있어요. 조치훈 구단 전승인 건 알고요. 네. 선홍욱 선수. 그렇네요. 장수영 선수. 선홍욱 선수와 장수영 선수가 지금 3승씩 거두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전승이 깨지는 거죠? 네. 정대상 선수가 초읽기 몰린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뭐 속기 기전은 어쩔 수 없이 초읽기 몰리지만 그 외에 무려 30분이나 했는데 네 30분이면 한 두 판 둘 수 있는 그러니까요. 시간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요, 이 정대상 선수가 날일자를 두면서 하변도 보살필 겸, 받아라 했거든요. 네. 이거 이제 뭐, 네. 역습이 났어요. 전쟁인데요. 여기가 지금 차단이, 후기도 지금 아직 연기를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바로 차드는 안 돼요. 자, 기세로는 여기를 두어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입구자를 왔을 때 좀 불안불안해요. 서로가요. 서로 떨리죠. 네, 서로 살얼음 판인데 또 뭐 당장은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기는 꼭 둬야 될 것 같고요. 안 두면 오히려 손해가 되잖아요. 지금 너무 악수가 되죠. 네. 그기 다음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너무 악수예요. 자, 모양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이 맥이긴 한데 끊으면요. 찝고 붙이고 이 석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그렇죠. 좀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뭐 정대상 선수가 막 화가 날 것 같지만 지금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격형의 기사들은요. 늘 상대가 어떻게 둘래 물어왔을 때 반발부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막으면은. 막으면 어떻게 되죠? 막으면. 그냥. 다시? 뭐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겠죠. 그쪽으로요? 네, 뭐 이렇게 지금 끼우는 것은 맞고요. 여기 이어도 잘 안 되지 않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모양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어야 된다면.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제,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행만데 이수로 이렇게 이어버리면요. 처음에 끼워 이은 것과 별 차이가 없죠. 이쪽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와서
이 돌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흙이 잘 안 됩니다. 30초. 그래도 정대상 선수 정말 이 힘바둑이 대단해요, 진짜. 네. 근데 이 힘바둑의 선수들은 네. 힘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힘 조절 잘 안 되면 그냥 스스로 제풀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할 땐 기분이 참 좋거든요. 네. 근데 실패했을 때 그 피해가 슬퍼지죠, 진짜. 4번 나왔습니다. 네, 주치훈 선수가 초읽기 한번 소비를 했고요. 이제 한번 소비를 해서 네. 4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일본 바둑하면요, 이 모양이 정형화돼 있고 막 치고받는 싸움보다는 이렇게 정해진 틀이 뭐 아름다운 틀이 있잖아요. 네.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주치훈보다는 뭐 또 이 세계대에서 네. 또 많이 이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한국 바둑, 중국 바둑, 뭐 레벨. 정말 뭐 상대를 다 만나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동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정대상 선수는 개성 있죠. 네. 기풍이 개성 있는 기풍이에요. 지금 뭐 바둑을 아예 모르시고 뭐 이런 분들 보면요. 표정으로 보면은 당연히 흙이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쪽 붙이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두죠? 네, 안 받아도 네. 될 것 같아요. 안 받고 차라리 이제 뭐 중앙 쪽으로 가서 이거는 네 또 여기를 그냥 젖히면 안 됐나요? 받군요. 끊으면 뻗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겠죠. 정리하고도 지금 뭐 백이 이제 편한 바둑입니다. 하변 쪽은 거의 살더라도 집이 나서 사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게 뭐 한다면은 쌈짓도 사는 정도고요. 여기 한 많이 나면 한 5집 날 겁니다. 30초. 여기 하나, 한 5집. 둘. 여기 셋. 5집. 네. 세 군데 합치면 15집이에요. 100은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그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선수니까 100이 이제 충분히 한 곳으로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주치훈 선수는 지금 뭔가 이쪽 선수하고 아예 오히려 여기 선수하고 아닙니까?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교환을 해 두어야 되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쪽 차단이 다섯, 있어서 여섯 일곱 진짜 근데 그렇게 네. 갈 거였다면 이는 교환들이 득은 없거든요.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있는데 네, 하변을 좀 안정시켜줬죠. 네. 자, 일단 여기 끊고 싶은데요. 이쪽으로 되니까 또 복잡한 싸움입니다, 정말.
10초 하나 둘 자, 이건 침난수가 된다면 뭐 거의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시간이 없어요. 이제 끝나요? 네. 저 제스처는 아, 갈 걸 그랬나? 뭐 이건가요? 저도 순진하게 또 다 저대로 믿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아마 뭐 그냥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뽑는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뭐 강력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서로 뽑는 정도. 하나.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중앙을 좀 정리시켜준다고 해도 바둑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왼쪽 극은 이게 뭐 확실하게 살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흙도 단수 쳐서 잡는 정도인데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수는 뭐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수를 노리긴 합니다만 이쪽 부분이 전혀 또 달라집니다. 저 치면 또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쪽 부분은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 둘. 네, 그쪽을 역시 좀 당하게 되죠. 기세로는 끊어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둬서 이렇게 당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당합니다. 너무 괴롭죠? 인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단순히 너무 아픈 거 아닙니까? 자, 그 한 방은 기분이 좋고요. 아무래도 팩의 페이스가 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냥 네. 어깨를 잊지 않고 여기를 그냥 밀어버리는 것도 두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잡게 된다면 여기 맛도 없거든요. 그렇죠. 나가봐도 단수가 되니까요. 창빈이 아주 두터워졌어요. 굳이 여기를 백이 먼저 이어서 좀 자충을 만들 필요는 없는 모양입니다. 30초 하나 둘 자, 저 꽃을 찌른 거는 어떤 의미죠? 일단 흙에 이제 긴 모양을 확실하게 없애둔 거죠. 나중에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고 뭐 이둘이 잡힐 모양은 아닙니다. 잡힐 모양은 아닌데 그래도 악수는 아니고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아, 중앙 그냥 지키네요. 이 교환은 아무래도 악수인 것 같아요. 이 교환은 왜 했을까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재상 선수도 초읽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뭐 너무 개성을 잃어버렸어요. 정대상 선수가 글쎄 벌써 초읽기 몰렸다는 것은 정말 뭐 충격적인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중앙의 흑돌이 미생이잖아요. 그쪽도 좀 보살펴야 되겠고요. 아, 뭐 지금 보살펴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나요? 근데 지금 뭐 두 가지. 네. 또 저 돌은 그렇게 뭐 잡히거나 뭐 그럴 돌 네. 아니다. 뭐 살아있는 돌인데 무슨. 네. 근데 백은 이 흙을 이제 위협을 하면서 상변 그렇죠. 그쪽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집이 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우변이 좀 지워지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6점입니까? 지금 밀어가는 것은 네. 뭔가 이제 이쪽을 끊어졌을 끊어졌을 때 여기가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서 어떤 행마를 둘까 생각을 했는데 입구자를 두던군요. 자, 일단 백이 일단 뭐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대상 선수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네, 부산 KH에너지대 서울 사이보로팀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2017 한국기원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5라운드 1경기 네, 부산 KH에너지 조치훈 선수 대 서울 사이보로 정대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일자로 가죠. 이제 붙였고요. 붙이자 이제 여기 띄웠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 뭐 이어두면은 뭐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이쪽 끊는 수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두고 밀어버리면요. 이렇게 뭐 큰 수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봉쇄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상변의 백집이 만약에 백집이 된다면 꽤 크지 않나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일단 우변과 우상 쪽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데 네. 상부로는 조금 버거워 보이고요. 자상기 쪽이 아, 지금 맛이 있다고 봅니까? 네. 저기 그냥 잡혔다고 보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서 패 정도라도 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뭔가 흠집을 만들고 있죠.
네, 그쪽 뭐 단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또 뭔가 좀 전단을 구해야 돼요.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요. 지금 조치훈 선수가요. 뭔가 네. 좀 떡을 들이는 것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 잡으러 갑니까? 네, 이쪽으로 뭔가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대상 선수도 네, 정대상 선수도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일단은 좀 극단적인 선택이 있고 그냥 온화한 선택이 있으면 늘 온화한 선택을 했었어요, 조치훈 선수가요. 그런데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네, 저도 조치면 일단은 가둬놓은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수가 있긴 네. 한데요. 아, 안 하려는 건가요? 아, 그냥 받아두네요. 이런 수도 지금 뭐 아주 강력해 보이는데요. 네. 네. 이 상대가 바뀌었다면 정대상 선수가 백이었다면 무조건 갔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긴 한데 흙이 한 개 없는 꼴이 됐어요. 백이 너무 깔끔해졌죠? 지금 이런 거 지금 뭐 보강을 네. 해야 하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가게 되면 정도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상변집이 너무 크게 났고요. 네. 좌상기는 그냥 깔끔하게 살지는 못하고 이 모양은 잘 된다면 뭐 패 정도입니다. 여섯. 패 정도인데 지금 이 우변 쪽도 흙이 뭐 확실한 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도 삼삼 들어가고 하면 확실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정대상 선수 여기서 네. 중앙을 또 손 빼지는 않겠죠? 7, 8, 9, 10. 저 이렇게 세 번 남았어요. 보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이제부터는 바둑이 나쁘지 않은 조치훈 선수가 어떻게 정리를 해 가는지도 잘 보면 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조금 더 또 괴롭혀 봅니다. 아, 째려보는 거죠, 이제 차단하는 거를요. 차단도 있고요. 이게 지금 안 받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있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둔다면 여기가 이제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칸을 못 뛰고 지금 한 칸만 뛴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대상 선수가 그쪽을 한가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뭐 이런 거 붙여도 그게 선수라고 봐야겠는데요. 손을 뺀다면 이렇게 파울을 하게 되면 지금 또 하나의 숙제를 던졌는데요. 조준 선수 잘 두네요. 네, 정말. 아, 괜히 잔소리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30초.
30초. 하나, 둘, 셋, 넷, 뭔가 다섯, 이 상대를 여섯, 완벽하게 제압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네. 숨통을 조여가는 네, 그런 기풍인가 봐요, 정말. 상대방이 그냥 좀 속된 말로 징그럽다고 느낄 정도로 아. 네.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네. 너무 감정을 담아서 네. 얘기를 하시네요. 사실 뭐 바둑을 두다 보면은 이제 네.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저 선수는 정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요 이길 때 그냥 완벽하게 제압을 해서 이기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도 나를 보면 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선수들이 대표적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세돌 선수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한 번에 뭐 대마를 아. 잡아서 딱 뭐 이기거나 하면 네. 지거나 하는 쪽에서도 충격이 좀 덜해요. 그런데 한 20집 나쁜데 끝내기 위해서 계속 상대방이 양보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한 10집 좀 나빠지고요. 100으로. 네. 제가 좀 어느 순간 미세해진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꼭 반집이나 한집 반지는 경우.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네. 이창호 선수였죠, 예전에. 그러면은 정말 그 선수하고는 그것도 한 번일 때는 좀 감각이 아, 그렇구나 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요. 정말 저 선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안 될 것 같은. 뭐 하나,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제가 화날 네. 일은 없고요. 자, 근데 일단 그쪽을 선수를 안 두면 어떻게 되죠? 여기요? 네. 여기는 안 두면은 그냥 쉽게 저 치고 여기만 둬도 패니까요. 네. 아, 계속 괴롭혀요, 정말. 괴롭혀요. 괴로운데요. 여기 잘못하면은요. 네. 바로 수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항상 선수예요. 여기는 항상 선수이고 호구를 치고 여기 되면 묻지가 않아요. 사는 게. 살더라도 아주 괴로워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거는요. 상대방은 툭툭 던지는데 당하는 쪽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려면 저런 거를 잘 골라서 둬야 되거든요. 진짜. 스스로 뭐 살기는 했는데요. 네. 여기 두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모양이에요. 진짜 쌈지 네. 뜨고 살았네요. 아까 예상한 거에서 별로 뭐 네. 바뀌지가 않았어요. 여기 다 합쳐도 여섯, 아홉, 열, 14집. 30초. 하나, 둘, 셋. 그건 이렇게 뛰는 순간에 다 연결입니다. 그건 이렇게 두어야 되고요.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가 선수니까 다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뭐 우려가 되는 100대만은 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정대상 선수도 뭔가 이제 백집을 그냥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치는 선수가 지금 아마 후회하는 게 네. 여기 띵 거를 아마 좀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여기 둘 걸. 네, 여기는 이제 좀 선수다 이런 생각에서 네. 뒀는데 여기 반발을 한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아, 정대상 선수가. 마지막 초육이에요. 네. 뭐, 혹시,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 뭐,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냥 막아두는군요. 이 조치훈 선수와 정은혜 선수가 두고 있는 사이에 다른 두 대국은 뭐 아주 많이 진행이 되는데 뭐 이따가 조금 이따 결과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크기를 이제 붙여가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네. 뭐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예, 우변 쪽이 지워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여기를 붙이게 되면 살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많이 지워지는 거죠. 저런 데가 아주 기분 좋은 시간 연장책이 있습니다. 자, 부산 KH에너지 대 서울 사이버오로 팀 1위와 2위의 대결인데요. 이런 대결은 또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일단 네. 서울 사이버오로가 승리를 거둔다면 3승 1패 공동 1패 후 3연승 네. 기세를 계속 이어가는 건데요. 이게 오늘도 패한다면 2승 2패거든요. 2승 2패와 3승 1패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부산 KH에너지도 이번 대국 승리를 거둔다면 계속 연승을 이어가는 거고요. 4연승 어차피 못 친다는 거예요. 칠 수가 없어요. 전체 대마가 걸려 있어서요? 치면은요, 여기를 네. 두고요. 여기 이어지는 순간에 아, 여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패가 네, 네. 아니에요. 야, 전 또 깜빡 속았네요. 네. 아, 그렇다면은 팩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대마도 걱정할 필요가 없군요. 30초. 하나. 지금 백이 그냥 뭐 이런 거 막으면은 되게 네. 승리가 뭐 거의 뭐 확정입니다. 아, 많은 차이가 나나요? 여기가 네. 그냥은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붙여서 집으면 이곳을 두고 둘, 셋, 넷, 다섯 죽었나요? 그 맛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맛은 나쁘죠. 아예 지켰어요, 그냥. 아, 그렇네요. 네. 지금 뭐 이 수는요, 이겼다는 거예요. 보다는 그래도 네. 이쪽 막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둑이 아니라
다른 두 대국이 거의 뭐 동시에 끝날 것 같아요. 흔히 있는 일이죠. 네. 특히 이 도깨비팀, 네. 서울 사이버오로 팀에는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 자, 일단 거의 지금 종국으로 가고 있는 다른 대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둑은요. 선홍욱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국이죠. 네. 염주를 보고 알았어요. 네. 선홍욱 선수가 이제 대기인데요. 네. 뭐 사석 들도 많고 집들도 많고. 제가 빠르게 개발 해봤는데 지금 뭐 크게 이겼는데요. 아, 이겼어요. 네. 장수영 선수가요. 뭐 이제 혹시 어디를 빠뜨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를 지금 일단 뭐 백이 잡긴 했어요. 여기를 두 개를 놓고 때려내야 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여덟. 스물여덟 반. 최소한 뭐 우변 정도만큼은 이겼는데요. 아, 그렇게 많이 이겼어요? 네. 그러면 12집. 네. 10집은 넘게 이긴 거군요. 네. 뭐 더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우변만큼은 확실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 자, 부산 KH에너지 장수영 선수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이 바둑을 이기면요. 4승을 차지하는 거죠. 네. 현재 지금 김종수 선수가요, 4승으로 다승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 바둑을 장수영 선수가 이기게 되면 공동 다승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 2017년도는 부산 KH에너지 장수영 선수를 좀 주목을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조채훈 선수 지금 부산 KH에너지에서 계속 나올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뭐 조채훈 선수와 장수영 선수 이 두 선수. 원투펀치네요. 네. 지금 뭐 반패를 하긴 차이가 좀 난다는 거죠. 네, 차이가 납니다. 반패를 이으면, 네, 그쪽을 두고. 백감은 아무래도 백이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백이 지킨다면 이렇게 하나 지켜서 이제 그만이거든요. 굳이 뭐 여기는 공배죠. 네. 아, 패를 지금 패싸움을 계속하고 있네요. 네네. 패싸움과 전혀 지금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선홍국 선수는요, 패 양보가 절대 없어요. 일단 뭐 패감이 떨어질 때까지는 다 해봅니다. 패능욱인가요? 네. 일단 장수영 선수가 이겼으니까 양보를 하면 되겠어요. 뭐 양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백도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두고요. 네. 이를 들면 어차피 뭐 어차피 하나만 네. 넣으면 되죠. 그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생각했었는데 백이 지킨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둬도 마찬가지네요. 저런 부분이 사실 패감은 세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많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양보를 하는 건데요. 세는 것보다 역시 눈보다 손이 빠른가요? 아, 근데 뭐 흙도 패감이 꽤 있었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오히려 흙이 이겼나요? 좀 여기가 일단 두 개가 있고요. 아. 세 개. 흙은 하나. 흙은 두 개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있네요, 세 개. 그럼 패감도 흙이 이겼는데요, 패도? 그렇게 쓰는 게 패감이 안 나오긴 하는군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기 찌르고요. 아, 그렇네요. 여기를 좀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여기를 이쪽을 막으면 똑같네요. 똑같네요. 어차피 두 개예요. 네. 어? 아. 두 개인데 하나로 아, 줄였습니다. 딴 것보다 지금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겼는데 왜 패를 해서 날 불안하게 만드냐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가 마지막 패감이 있어요. 네. 그럼 배는 패감이 없나요? 네. 아, 결국은 패도 흙이 이겼습니다. 장수영 선수가 확실히 침착한 기풍인가 봐요. 네, 굉장히 네, 침착해요. 뭔가 묵직하고 침착하죠. 상대방이 이제 뭐 무리를 하거나 좀 네. 과하게 오면 그게 응징을 더 정확하게 하고요. 자, 선홍 선수와 장수영 선수 각각 3승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뭔가 표정이 안 좋아요. 자, 이게 전승을 하고 있다가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 아 이거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앞으로의 바둑에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져서요. 그냥 매판 네. 지는 쪽은 기분이 뭐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와, 치열했던 바둑이었나 봐요. 전패를 하고 있는 선수도 또 지면 또 기분 나쁜 거고요. 기분 나빠요. 네. 네. 자, 백은 두 집입니다. 때로는 사슬이 많기는 한데 다 채우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요? 뭐 사슬을 메우는데도 한참 걸리네요. 네. 그래도 네 아까 그 우변집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14집 차이가 나요. 14집 차이. 자, 이렇게 되면 장수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죠. 네, 장수영 선수가 당선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4승에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승 1위를 차지하게 되죠. 공동 1위죠. 네, 김종수 선수와 함께요. 자, 부산 KH에너지가요. 1대0으로. 오, 이러면 오늘 팀 승리에 아주 가까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장수영 선수가 네. 승리를 거두신다면 부산 KH에너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지금 올라서게 되고요. 사실 뭐 삼국도 강훈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두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사이보로 팀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산 KH에너지가 정말 강하네요, 진짜. 지금 뭐 거의 끝났어요. 네. 뭐 반패. 여기도 패요. 싸움을 하고 있네요. 볼 때는 흑집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봐도. 이제는, 네, 반패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대국자들은요, 우리 팀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한 네. 대국장에서 또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라든지 좀 한마디씩 이제 느낌이 오나요? 네, 평을 이렇게 나누는 소리에서 조금 뭐 감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흙이 약간 무쇠한 것 같은데요. 뭐 이 바둑은 끝이 났으니까요. 이따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것처럼 만약 바둑 이겼으면 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마조마해요. 네. 보는 제가. 패를 하다가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하나 더 받아야 합니다. 네, 받아야 되죠. 자, 이 시니어 리그 하면요, 일단 바둑이 끝나고 나서 선수들을 만나보잖아요. 네. 선수들이 같이 하는 인터뷰가 또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주니어 선수들도 좀 배웠으면 하는 거긴 한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있고 성의가 있는 인터뷰는 팬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이야기네요. 네. 네. 자, 이제 개가 장면입니다. 자, 강훈 선수와 나종훈 선수인데요. 아, 표정이 좋지 않아요. 표정 감별사여서 가끔 틀리긴 하지만요. 나종훈 선수도 안 표정이 좋네요. 이렇게 네, 안 좋네요. 네, 좋지는 않은데요. 두 선수 모두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네,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자, 그러나 글쎄요. 아, 엄청나게 사석도 많군요 여기도.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네. 한 선수가 그 이야기하죠. 내가 졌는 줄 알았는데 이겼네. 아, 둘 다 표정이 안 좋으면? 네. 자, 16집. 10집이나면 반집 승부인데요. 아, 뭔가 사석이 많아 보이죠? 네, 반대쪽에 또 손에 네. 있어요. 아, 이렇게 8집. 되면 8집. 아, 한 집 반이네요. 네. 내가 한 집 반. 네. 나종훈 선수가 이제 아, 네. 네, 3연패를 자, 당하고 있다가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울 사이버호로 나종훈 선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난적 강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 표정으로 볼 때는 분명히 뭐 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부산 KH에너지와 서울 사이버호로가 1대1인데요. 아, 문제는요, 지금 또 다른 1국이죠. 네. 1국도 끝이 났어요. 자, 1국이 끝이 났네요. 정대상 선수 마지막 7개까지 몰렸어요. 네. 오히려 조치훈 선수가 세 번의 기회가 남아있고요. 자, 정대상 선수 잘 싸워줬는데, 아, 정말 조치훈 선수의 벽이 높습니다. 네. 네. 글쎄요, 뭐, 지금 자상 쪽 네.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치훈 선수가 자상 쪽은 안 받아도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런데 그때는 이제 좋다고 봤나요? 패가 나거나 하는 장면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상변 쪽을 지켰더라면 오히려 더 알기 쉬웠을 것 같은데요. 자, 부산 KH에너지 조치훈 선수와 서울 사이버호로 정대상 선수. 자, 결과는 예상이 되었었죠. 자, 2017 시니어 바둑리그 부산 KH에너지 조치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조치훈 선수도 네. 개인적으로 3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데요, 부산 KH에너지요. 네, 전승자들이 네.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요, 부산 KH에너지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1위와 2위의 대결이었는데요.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장수영, 조치훈, 원투포치가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네. 오늘은 사실 뭐 서울 사이버호로 입장에서는 네. 나종훈 선수가 상대 전적의 열세를 또 극복을 하고 네. 강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졌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움입니다. 뭐 KH에너지 하면 조치훈 구단이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수영 구단도 정말 올해 목표가 대단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올해 지금
이 사실 기세를 탔다면 네. 욕심을 좀 많이 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내 인터뷰하면 아마 그 속내를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좀 그런 걸 유도하는 인터뷰를 네.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은근히 지금 뭐 전승까지도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무슨 뭐 신진사 박정환인가요? 어, 네. 그 정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치훈 구단, 부산 KH에너지의 조치훈 구단과 장수현 구단을 조금 이따 만나볼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사실 저는 인터뷰를 하는데 바둑 내용보다는요. 바둑 팬들이 사실 조치훈 구단 하면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다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어떤 거를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까요? 제가 궁금한 걸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산 KH에너지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죠. 승리의 주역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장수영 구단 올해 네. 지금 몇 승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아, 여기 시니어에서요? 예. 네. 예, 시니어에서 4승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4승 거두고 네. 계신데요. 올해 예상 승수라 아니면 뭐 처음에 이제 목표 같은 거 정해놓은 거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반 이상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상대들도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조치훈 구단이 있으니까 네. 뭐 제가 반 이상만 하면 옆에 또 강사범이 든든하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 그래도 일단 4승을 했으니까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솔직한 인터뷰로. 네, 근데 뭐 솔직해봤자 제가 뭐 다승 최고 뭐 이런 것은 뭐 아마 저한테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팀에 지금 계속 그 강사범이 조금 그 안 좋은 것 같아서 강사범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이겼으면 합니다. 네. 그런 것,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치훈 구단에게 오늘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조치훈 구단한테는 바둑 팬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네. 지금까지 바둑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국이 있을까요? 신기한 대국에서 우승하면은 그게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또, 네. 조치훈 구단 그 국내 바둑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팬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진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역시 한국에서 시합을 하는 게 진짜 소원이었고, 진짜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 네. 자, 조치훈 구단, 다시 태어나도 바둑을 하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네. 네. 야심찬 질문인데 너무 어려웠나 봐요. 네. 네. 자, 어쨌든 뭐 장수현 구단, 조치훈 구단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부산 KH에너지 뭐 앞으로도 승승장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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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조치훈 네. 구단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질문 좀 하니까 네. 그래도 노련하게 대해 가시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산 KH에너지가 서울 사이보로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팀 순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국 결과죠. 이 조치훈 장수영 선수 원투펀치가 이겼는데요. 아, 나종훈 선수가 그래도 이기면서 영봉패를 막았습니다. 네, 조치훈 선수와 장수영 선수는 일단 뭐 올해 현재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둘이 합해서 7승. 네. 네, 현재 팀 순이죠. 아, 이 바둑을 이기면서 부산 KH에너지는 4승으로요. 단독 1등을 달리고 네, 있고요. 거기에 개인 승수도 높아요. 9승을 네.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팀들이 지금 4고까지 버린 팀들이 6승이 최고거든요. 근데 9승이니까 6승 7승이 최고인데 9승이니까 개인 승수에서 또 상당히 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부산 KH에너지를 다들 좀 주의보가 내려졌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일 경기가 이어지죠. 강원 삼척 해상 케이블카 대 경북 상주 곶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박승문 선수 대 이용렬 선수. 네, 두 번째가 한철균 선수 대 서봉수 선수. 아, 한철균 선수가 정말 강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선홍욱 선수와 서봉수 구단 양설을 만났네요. 네, 자, 조대현 선수 대 백성호 선수.
상대전적으로는 상대 국감이 앞서 있습니다. 네. 백승호 선수와 서봉수 선수가 앞서 있고요. 자, 일단 내일 대결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한 판 한 판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저희는 11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